네, 안녕하세요. 버펫 조정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오픈 AI에서 이제 공개한 채트 GPT 이런 활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강의했던 컨텐츠들도 있지만은 좀 새로운 컨텐츠나 아니면 뭐룰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얘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아예 이 채트 GPT를 어떻게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사진 하나 올렸죠. 이 가상 환경으로 리눅스를 이제 띄울 수 있다. 가상 환경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문구였냐면은 바로 요 문구였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제가 제작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이제 리눅스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뭔가 이 안에서 인터넷도 되더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제 뭐 서비스들을 소개해 주라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 얘가 인터넷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리눅스 터미널 형식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리눅스 터미널 형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인터넷이 되냐 안 되냐 요것을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아래다가 이제 기재를 할 겁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이 이제 뭐 리눅스 터미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아, 굉장하죠? 그 다음 명령을 입력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라. 그래서 모든 그런 터미널과 같은 화면들을 만드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리눅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리눅스 터미널 에뮬레이터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ls-a라는 뭐 명령 같은 것들, 리눅스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은 실제 여기에서 뭔가 파일들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ame-na 해가지고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리눅스 버전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대비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를 한번 그러면 설치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실제 설치 과정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후에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도커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인터넷이 정말로 되는 것인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CURL로 여기가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페이지들을 가져오면은, 아, 얘가 인터넷이 정말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좀 확인할까? 라고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포트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 포트 정보들을 확인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실제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을 가져오면은, 진짜 얘는? 어떤, 악의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뭔가, 우리가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해킹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발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포트 스캔이나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 스캔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떤 것을 이제 더했냐면은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칼리 리눅스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이 칼리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붙인 겁니다. 외국에서 나온 것 중에서 칼리라고 하는 것들만 붙이고 다시 제가 한번 터미널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앞에서 제가 이제 uname-na 해가지고 리눅스 정보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요 리눅스 터미널로 하면은 사용자가 그냥 일반적인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좀 바뀝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칼리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컴퓨터로 하면은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모바일로 하면은 좀더 깔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뭔가 얘가 좀 응답이 느린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이디 하면은 이제 루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칼리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얘가 가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 어떤 가상 환경들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칼리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정말 되어 있을까? 그래서 uname-na 입력하시면은 또 이제 결론 그 정보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칼리라고 이제 뜨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리눅스 터미널을 했을 때하고 이제 다른 결론인 거죠.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엠맥 같은 경우에나 여러분들이 보안을 좀 공부하시는 메타스플로이트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실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나 이제. 그래서 포트 스캔에 사용하는 엠맵이란 것을 한번 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엠맵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딱 나온과 동시에 야, 그러면은 이것을 이게 정말로 인터넷이 되는 거야? 가상 환경이 이제 사용해 가지고 나 이제 해킹을 할수 있는 거야? 이걸 악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뭔가 좀 재밌는 가상 환경이나 그런 것들 구성할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MSF 콘솔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죠? 그 콘솔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메타스플로이트도 실행이 되는지요. 자,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유저 패스워드를 묻긴 묻는데, 메타스플로이트가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제는 실행이 됐는데 또안 돼요. 그렇죠? 어제는 분명히 메타스플로이트가 실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캡처 화면을 이게 보여주곤 했는데 지금은 또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또 실행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이다. 칼리 클라이크랑 시뮬레이션이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타스플로이트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칼리 리눅스를 뭐 설치해라, 사용해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sudo apt get install 그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인가요? 그냥 네, 메타스플로이트 아니면 MSF5 이렇게 실행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또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얘가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애들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리눅스 콘솔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화면을 낼 수가 있다면은 실제 리눅스 명령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뭐 서버들을 직접 어떤 것을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틈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